얘를 잡는 게 좋겠지요. 승부다. 딜을 최대한 보존하고 치유로봇 뽑을 때까지만 버텨봅시다. 또 나오나요? 너무 아픈데? 도발이나 치유로봇. 이 친구 봐라. 아, 무기를 얼리면 얘를 못 잡잖아. 협상을 해보자. 지금 항복한 이익이 발생했다. 아, 진짜 더럽다 이런. 빨리 치유로봇 나와라. 아니면 차오면서 알렉스트라자 뽑아도 된다. 야수 중에 체력 채워줄 수 있는 야수 있나요? 야수 중에 체력을 채워줄 수 있는 야수 뭐 없나? 아, 개풀 탈상? 어, 끝났다. 오른쪽에서 힐봇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건 집니다. 아니, 얘로 치유의 손길 11 택도 없죠. 가자! 아, 보호막 마법사한테 걸고 싶어. 아, 얘 마법사한테 걸고 싶어. 상대가 재미를 안다면, 상대가 게임을 할 줄 안다면 이 그물거미를 잡아줄 거야. 여기서 끝내면 넌 재미없는 친구예요. 아, 진짜 재미없는 친구. 지워 이거 재미없어. 재미없는 친구예요.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아, 빨리 끝내고 우리 에어트렉스랑 연습 경기 해야 되는데. 누구랑 하고 있지 에어트렉스는? 신선 모드 중. 입체 말아가나? 신선 전주. 사냥 고고식도 신선 전주. 누구랑 하는지 모르겠다. 제이나, 그 상대는 누구랑 하든 말퓨리온. 내일 이겼으면 좋겠다. 내가 대자연을 드루이드는 아 잡밥이죠. 야 진짜 이렇게 경기가 오래 갈 줄 몰랐다. 자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재 시간 오전 1시 29분. 자, 추천과 질찬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자, 뭐야? 내가 안 하고 있었어. 미안해. 사과하고요. 미안해요. 자, 미안해요. 엘룸께서 재창. 아, 이 다르너스 지원가 때문에 아, 참 요새 괴로워요. 뭐 이 정도는 근데 쉽게 이길 수 있죠. 드루이드가 약하기 때문에. 이 땅을 아, 숲수로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동전에 물정. 이 물정이 진짜 좋은 카드인 게 드루이드 같은 친구들은 얘를 잡기가 애매해요. 여기다가 딜 카드가 너무 많이 쏟아 보여져야 돼서 체력이 6이나 되기 때문에. 어디를 공격? 할 게 없는데? 조금 간지러울 해야죠. 수도 있습니다. 야, 오, 불려놨다. 실수다. 이거 그럼 때리고 유전자인 다음에 영능 썼으면. 와,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이게 나올 줄 몰랐네.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근데 먼저 하는 게 맞... 아, 이상하네요. 사라들 던져주고요. 협상을 해보자. 지금 교환해라 이거죠. 목숨은 살려주지. 아, 이거는 아 먼저 할걸 유전자 제기합시다. 그랬으면 대박인데. 아, 아직까지 제가 아직 멀었네요. 어디를 공격할 거야? 아, T실장을 쓰려고 했는데. 실력이 제가 부족합니다. 인정할게요. 이거는 제 빼도박도 못한 실수죠. 변수가 있는 걸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실수입니다. 랜덤 법사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아직까지 숙련도가 부족합니다. 졌는데? 어떡하냐? 자, 우와, 옵니다. 놈들은 뭐에 당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만약에 상대가 하나를 더 내는데 TC를 써서 얘를 뺏어오면 정말 욕하고 싶겠다. 네가 보인다. 장난칠 시간은 없다. 욕이하고 싶어졌네요. 내가 상대하죠. 이번엔 당신이 욕하고 싶겠다 했는데 욕이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욕을 하진 않았죠. 씨까지만 하고 참았습니다. 이런 씨! 이런 씨! 까지만 했습니다. 슬프네요. ABC! 진짜 말이 C가 됐네요. 아, 얼만다. 아, 저걸 뺏어오냐. 사실 시리바를 뺏어와도 지긴 져요. 뭘 뺏어와도 지는데 그 상대는 기분 탓이죠. 사냥을 시작할... 어, 사냥꾼이다. 사냥꾼은 자밥이에요. 이겼어요. 자밥, 사냥꾼 자밥, 자밥 개 자밥. 아, 스니드 지금 나올 때 아니야. 띄워 장수 구분해야죠.
우리 소울메이트 아니라 소울메이커죠. 어 이제 근데 승률 되게 좋은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자 인사를 합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하이. 자 좋아요. 만화 지정 좋고요. 이게 처음에 1턴에 던져지면 상대 당황을 합니다. 아 이런. 내가 보여주겠다. 모두에게 증명하겠다. 자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동전을 쓰고요. 얘를 잡아요. 그 다음에 유전자가 나갑니다. TC130.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폭탄에서 면역이고요. 얘는 빙더스로 뺄 수 있고요. 여기서 상대가 무기를 들고 때리면 늪색으로 깨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이게 좋은 판단이에요. 기가 막힌 판단입니다. 미샤. 자 때려봅니다. 여기 팔꿈치에 모기를 물렸어요. 아... 잡고요. 유전자 재결합 하면 됩니다. 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탱크가리가 나왔죠. 땡땡. 엘레카 안돼 안돼 도토 들어가. 그렇죠 막사붐 있어요. 그물거미 따위 꺼져요. 좋아요 얼음. 어 박사분 바로 나왔네요. 자 이렇게 어 이렇게 힘도 잡았죠. 체력도 더 많고. 상대는 무기를 차고 싶을 텐데 나한텐 산성. 산성이기 때문에 에시드 산성이기 때문에 무기가 녹아버리죠. 너무 좋은 카드예요. 그리고 이게 공짜 카드입니다. 기본 카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좋은 카드가 공짜예요. 아무리 때려봐야 제가 더 세요. 자 때리고요. 때리고요. 체력도 앞섰고 필드 잡았고요. 카드 장수 비슷하고요. 유리하지요. 어 그물거미 유령 들린 거미 개들을 풀어라. 어 잡아줄 이거는 이거의 데미지를 얘한테 분산시키려는 고도의 책략입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지. 우리 엉뚱이는 언제나 한결같다. 내 말을 듣지. 거미 따위에 유혹되지 않아요. 어, 벌목기 정도면 유혹될 수도 있어. 하지만 거미 따위에 유혹되는 건 없지. 자 이거는 좋지요. 자 먼저 때려보고요. 어? 아이고 엉뚱이. 플랜 B. 원래는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죠. 이러면 상대가 정리를 해야 돼요. 왜? 난 체력이 많으니까. 엉뚱이가 아 데미지 지금 한 14번 때린 것 같은데? 4-5번 때린 것 같아요. 상대가 정리할 수밖에 없죠? 괴로워요. 사냥개 조련사 괜찮아요. 왜냐 난 불기둥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안녕. 속사 괜찮아요. 그럼 불기둥 각 이쁘죠? 아 폭탄을 왜 잡아주나요?
아이고 아프겠다. 블링트론을 씁니다. 동무든 칼이 나왔어요. 얼음 화살 쓰고요. 동무든 칼로 때립니다. 장난 아니죠? 상대는 얘 잡을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지금 4 데미지에 5 데미지에 얘가 또 버프 돼서 6 데미지 딱 끝나요. 동무든 칼, 덩무든 칼. 사실 이 카드를 도적이 써본 적, 전 도적으로 이 카드 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마법사로 이 카드 정말 많이 한 4, 5번 써봤습니다. 마법사한테 더 많이 쓰이는 칼이에요, 이 칼은. 살상 쓰나요? 징표, 좋은 판단이죠. 체력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카드 한 장이 뭐 리로이든 살상이든 상관없어요. 차원문 쓰고요. 뽑습니다. 뭐가 나오냐? 화염구? 괜찮아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이겼어요. 덩든 칼. 다음 턴에 얘네가 다 정리당해도 영능이랑 이걸로 4데미지 들어가죠. 승리! 안돼 안돼 단검 안돼 개풀한데 개풀한데 나한테 뭐가 있다? 농부는 칼이 있다. 안녕. 깔끔한 승리. 아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냐? 4연승만 더하면 잘 수 있다. 제이라! 그 상대는 우서! 자, 우서! 영예롭게 싸우리. 후회하게. 우서 좌밥이에요, 우서 좌밥. 우선 좌밥이야. 아 손패 좋아요. 불기둥. 그러니까 7턴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아 이 덱은 방송국에는 없어요. 제가 이 덱을 방송국에 따로 올리지 않아서 방송국에는 없고 그냥 예. 입 꼭 다물게요. 만화 지룡을 내도 될 것 같아요. 만화 지룡 내고요. 이 덱은 어떤 덱한테도 약하지 않아요. 어떤 덱 상대로 다 강력합니다. 진짜 좋아요. 운이 잘 따라주면 손님이 이거 보고 다 씹어먹어요. 근데 운이 안 따르면 어떤 덱한테도 못 이겨요. 이 덱만의 매력이죠. 설마 안 갚습니까? 아니겠지? 안 갚음이 아니었습니다. 체력이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어 병력까지 있었네요. 하지만 이건 TC130으로 이 비밀지기 뺏어올 거예요. 보세요, 진짜 뺏어옵니다. 아, 걔 아니야. 옆에야, 옆에 왼쪽. 실패. 어, 지는 거. 땡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동전 지는 거로 끊고 누더기 골렘 내면 다음 턴에 그 수수께끼 노른자 6턴에만 안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동전에 지는 거 끊고요. 박물관으로 가야. 오 블링트론 나왔어요. 하지만 블링트론을 주기에는 조금 무기 수액이 나올 때까지 블링트론 안 나갈 거예요. 붙고 비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무슨 비밀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안가품 아니면 경제민 같아요. 안가품이었으면 좋겠어. 어? 경쟁심인가요? 그러면 경쟁심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이 목에 걸린 현상금은 얼마냐? 오! 어라가 더블? 아 참외였어. 아 속았다. 이거 쓸걸. 어 상대가 심리전을 잘하네. 우리 캐동이 캐동 심리전의 고수인데? 할 필요 없다. 정말 궁금하다. 이걸 잡으면 얘한테 안가품이 걸려요. 보세요. 그러면 나이사로 잡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사냥감 포착 완료. 뭐 구원 막 이런 건 상관없어요. 기가 막혀요. 경쟁심 뺐고요. 그럼 저거 하나는 엎드려죠. 안가품, 경쟁심, 구원, 우리 참회가 아니니까 엎드려. 내가 누구냐? 어 또 나왔어? 이미 없을 텐데. 하나 있네요. 그러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가 엎드려란 말이야? 잡았다. 잡았다. 안 가. 이거 엎드렸는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때렸다가 6데미지를 맞으면 물론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화염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어루마살로 얼리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불기둥이 있기 때문에 필드 깔아 수수께끼 둔자 주장 다 빠졌죠? 그러면 안전하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뭐 티리온이나 박사분 같은 카드만 없으면 돼요. 빛의 신념을 바치고 버틸 수 있죠?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 놔. 불기능광 나옵니다. 치유로봇 아직 모른다. 이거 바꿔주고 치유로봇 쓰면 이거보다 안 좋은 카드가 나올 확률이 높죠. 박사붐 7코스에 딱 나오면 진짜 말도 안 돼요. 너 캐동이 데스윙? 얘가 죽겠어, 그지? 준비됐어. 설마 키린토가 죽겠어?
오케이. 3턴 삽니다 일단은. 치우로봇까지만 버텨봅시다. 근데 신성화로 죽을 것 같은데? 없겠지 신성화? 미안하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아니, 아, 너무합니다.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아, 전사는 진짜 전사는 좌파예요. 전사 상대로는 강합니다. 전사 상대로 정말 강해요. 다 들고 갑니다. 후회하게 해드리죠. 전사는 좌파예요. 전사 상대로는 이 랜덤 법사가 정말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아, 존수도 있고요. 다음 턴에 차원문만 나오면 1, 2, 3, 4, 5 코스트 스트레이트죠. 좋아요. 까비베이. 사실 이거는 전투 경로 각을 안 줄 수도 있겠지만 2 데미지를 그냥 넣어놓고요. 3, 4, 5, 6. 3, 4, 5, 6. 무조건 고대할 겁니다. 적돌 손님이죠. 여기서 지금 고민하는 건 내면의 문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시간이 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이 목에 걸린 현상금은 얼마냐? 와, 손님 상대로 이 카드는 아 물론 나쁘진 않아요. 데미지 2 데미지를 본체에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죽음의 빨. 아 이걸 못 나가네요. 물정 던져야지 뭐. 이거 마격을 뺍시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아끼는 건 뭐냐면 다음 턴에 존스 각을 보는 건데 어차피 이번 턴에 동전 상대가 쓰고 나왔기 때문에 그 손님 못 나오거든요. 그냥 존스는 두 번째 죽발을 깬다고 생각하고 얘를 던져줍니다. 본체 때리고 마격 쓰겠죠. 어? 이걸 때리나요? 그럼 내면의 분노나 감독관? 내면의 분노 그리고 노은발전. 그렇죠. 블링트론 나왔어요. 갓드로 투메모 본체입니다. 이건 본체입니다. 고민할 거 없이 본체입니다. 뒤졌어요. 자 이제 요거 깨면서 세 장 드롤 보고 이 데미지도 있고요. 이겼어요. 상대 아직 5턴이거든요. 두 메모 6번이니까 12 데미지. 글쎄. 내 칼 목마르다. 어서 일어나. 아 머리 잘 썼네. 어그로를 분산해. 이렇게 되면 내가 얘를 두 번 때려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자 일단 존스를 싹 쓰고요. 세 장 봅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때리고 하나 얘를 잡고 여기에다가 아까 나온 살아있는 뿌리를 싹 써줍니다. 이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좋아요. 싹 괜찮지요? 자, 고민합니다. 6턴밖에 안 됐기 때문에 타우리선이 나가면 최고지만 교환당하고 저는 뭐 메카토크가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치유로봇에 차원문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마나지르에 차원문 쓰고 본체 때려도 되고요. 글쎄... 난 타우리선이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고민 안 하고 냈을 거예요. 걔들을 풀어라? 개풀 마격 콤보 어마어마한데요? 처음 보는 콤보인데요? 저는 차원문을 쓰겠습니다. 하나 더 씁니다. 어둠의 마귀 이걸 쓴 다음에 드로우를 보면 코스트가 하나가 줄어요. 박사붐 6코스트 짜잔 콤보 차원문에서 두 장 뽑은 카드가 콤보네요. 어둠의 마귀와 드로우 카드 기가 막히지요. 상대는 당황했습니다. 아 뭐가 줄었을까? 얼음화살일까? 화염구일까? 고민이 되죠. 아 이런 카드가 있네요. 일단 당장 이겼어. 이렇게 좋습니다. 자 다시 4연승 하면 됩니다. 빨리 끝내고 저도 덱 짜고 연습 좀 하고요. 푹 자고 내일 저희 가야죠. 용산역 가서 본선 진출 확정시켜 놓고. 사실 근데 예선한 1차원에서 떨어지나 3등을 하나 본선 올라가서 3등까지 하나 똑같아요. 어차피 블리즈컵 못 나가는 건 똑같아요. 웜해머를 위하여 후회하게 해드리죠. 어 손패 너무 좋네요. 다 들고 갑니다. 동전 차원문 그냥 차원문 뭐 늪수액 물정 다 던질 수 있죠. 인사하고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차원문은 진짜 좋은 카드라서 다 들고 갑니다. 초반에 부족한 하수인을 차원문으로 맺거든요. 어? 이거는 어그로 술사네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쓰고 이걸 쓰면 무기를 쓸 확률이 높아요. 켈두자드! 어둠의 문지기와 하수인들. 켈두자드가 실바스보다 먼저 나와요. 영을 받들라. 오코 켈두자드 어떡하죠? 아 요거 버프 주려고 약간 윤회술사 느낌 비슷하게 한 번 더 써보죠. 뭐 나오나? 다들 모여! 다들 모여! 4턴에 손님에 다들 모여. 생선 좀 가져오셨네요. 잠깐만 불토? 근데 큰일났다. 던져야겠다 지금. 지금 이걸 던져줘야 돼. 왜냐면 투스카르랑 얘 때리게 해줘야 돼. 이걸로 때리거나 딴 걸로 때리면 불어나니까 얘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턴에 화염구로 얘 잡겠습니다. 와 얘가 터트리네. 아니 켈드를 뽑고 손님을 뽑았는데 테템지기가 터트리네. 그렇죠. 빨리 때려요. 좋아. 좋아, 좋아. 아, 데미지 너무 아프다.
불기둥이 다행히 나오긴 했어요. 자, 일단 한 턴 넘겼고 이 다음에 켈루자들 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줄이 없으면 상대가 당황해요. 그리고 실바나스를 내면 상대는 더 당황해요. 자, 켈투자드. 자, 5턴 켈투자드 나왔어요. 이거는 어그로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얘 안 잡으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얘 때리고 때리고 잡아줘요. 불토 없었으면 좋겠다. 불꽃의 토템만 없으면 좋겠어요. 불꽃의 토템, 사술 요런 게 참 까다롭죠. 차라리 돼지 무기 같은 건 얘랑 얘도 다 죽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요. 자, 좋아요. 실바 내고요. 다음 턴에 불기둥 갖고 옵니다. 자, 지금 현재 7 데미지인데 용맹전사 나오고 영능 쓰면 아 대충 아 일단 한 턴은 살았네요. 1 데미지 모자랍니다. 잘했네. 잘하네. 잘한 친구야. 다 들고 있어. 잘해. 와, 너무합니다. 너무 랜덤 법사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좀 재밌게 손님 막 이런 거 해볼까요? 랜덤 법사 너무 지루한 것 같아. 손님이나 뭐 돌량 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제이라! 그 상대는 가로시. 승리가 아니면 지금 너무 너무 방송을 오래 해서 내가 체력이 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재미가 없을 것 같단 말이야. 그죠? 아, 손패 극혐. 반가워요. 자, 쓰세요. 아, 괜찮아요. 차음은 뽑습니다. 좀 진지하게 할게요. 이기기 위해서 차음은 못 뽑았어요. 그럼 안 괜찮아요. 손패 엄청 무겁네요. 내가 갖고 있는 하순 중에 무거운 카드가 다 모였네요. 실바, 스니드, 불기둥, 메카토코 뒤에서 한 장씩 뽑아온 것 같아요. 박사분만 들어오면 완벽해지네. 박사분만 딱 들어오면 무거운 카드 예 네. 연합도 완성. 근데 박사분 나오지 마라. 이러면 상대는 슈팅 법사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화 지룡을 보여줬네. 아, 스트레스 받는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의 이빨. 이거는 무기 하나 버렸죠.
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접단. 이러면 얘를 때리면서 들어보고 손님 한 턴만 버티면 불기둥 나옵니다. 한 턴만 버티면 불기둥 나와요.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몰라요. 자, 최대한 데미지를 적게 받기 위해서 실바냐 메카토크냐인데 전 실바를 선택하겠습니다. 전투경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타우리산 아직 괜찮아요. 버틸만 합니다. 불기둥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데미지를 이번 턴에 10 데미지가 들어오고요. 소용돌 있으면 6 데미지가 더 들어와요. 하지만 안 썼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뭘 어떻게 할 거죠? 영능 쓰고 턴 넘겼으면 좋겠다. 맞춤형 가보십니다. 네, 강력한 탈명품의 고야지. 아, 거기 아니야. 아. 오늘 졸린다. 빨리 2등급 찍고 잘. 앞으로 사우비야, 나도 뛰어야지. 다들 뭐야? 다들 뭐야? 졌네요. 얼방이야, 얼방. 얼방. 얼음방패. 나 지금 한 2시간, 3시간 동안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슈팅 많이 했으니까 흑마법사 한 판만 합시다. 랜덤보다 많은 흑마 한 판만 합시다. 아,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갖고 후회하게 해드리죠. 하지만 위니 흑마 아니고요, 거기에요. 좋아. 반갑다.
얘를 끊어줘도 되는데 다음 턴에 수습생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전 생존을 하고 턴을 넘기겠습니다. 지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용거 있고 지불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끊기보다 데미지 좀 맞아주면서 용거를 볼게요. 다음 턴에 비룡이랑 산 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불의 군중님을 섬긴다. 나왔구요. 여기서 화염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화염구는 딜을 뺀다는 의미도 있고 차라리 괜찮은데. 야 이게 뭐냐? 얼음화살? 한번 숙주만 말아, 숙주만 말아. 오케이. 아 잡아주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자 고대 감자도. 산 거가 그래도 딜 많이 맞아줬어요. 이러면 이 친구가. 우와 무더기를 쓰는 파파데. 이거는 벌써부터 각을 보나요? 좀 이른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판단 같아요. 자 이렇게 던져놓고요. 어차피 얼음화사 한 장 빠졌고 화염구 어라에도 9 데미지에 5도 하면 14인데 파파가 두 방 네 방 다 들어가진 이상 안 끝나죠. 오케이 얘가 맞아주고요. 내가 보여주겠다. 모두에게 증명을 하겠다. 정말 안전하게 하네요. 모두 없애라. 제가 불꽃거리 전사를 가져오죠. 가져오고 이게 비밀이 아 원래 이걸 낼라 그랬는데 비밀이 거울상에 걸릴 수 있단 말이야. 펴펴 쏴라. 인형의식. 그러면 그죠. 왜냐면 얘는 갖고 오면서 쏴요. 생전 돌리고 용거까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단검이나 아니면 요런 거 갖고 오잖아요? 갖고 오면서 쏴요. 누더기 두 장 쓰는 카페네. 신선한데요? 오케이. 비룡에 아르거스 싹 바르면 지기 힘들죠? 내 도움이 필요하니까. 화염구가 손에 한 장이 있었다면 망했고요. 저여줘 뭐. 괜히 생선 돌려서 로데브나 치우로봇 찾는 것보다 염구가 한 장 손에 없었기를 기대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선 돌려서 치우로봇 두 장이나 로데브 한 장, 세 장 중에 한 장이 나오면 이기긴 하는데. 불기둥 썼으면 좋겠다. 자, 불기둥. 치유하라고? 알겠네. 이번엔 당신이죠. 좋아요. 승리!
좋아요, 좋아요. 제가 거인흑마법사 요즘 잘 안 보이잖아요. 보여드릴게요. 랜덤법사로 2등급을 못 찍을까봐 꼼수 부리는 건 아닙니다. 거인흑마법사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너무 랜덤법사 하면 재미없잖아, 본 사람. 그래서 그 상대는 제이라. 후회하게 해드리죠. 네 영혼은 내가. 방금 다른 친구예요. 다른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심하실까봐, 응? 너무 막 랜덤법사 보면 재미없으니까. 등급은 안 올려도 돼요. 저는 뭐 여기서 18등급으로 떨어져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어? 이거는 저거네요. 기계법사. 강력하죠. 동전을 쓰고 제일 냅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 어그로덱 상대할 때 이 거인흑마법사가 너무 어이없이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던져주면 상대가 필드 깔기가 어려워요. 암불이 걱정돼서. 고리가 나왔는데 이거는 한 대 더 맞아줄 겁니다. 왜 그러냐, 고리를 쓰나 생전을 쓰나 어차피 드로우 한 장이죠. 그럼 다음 턴에 생전의 고리로 드로우 두 장을 볼 수 있어요. 코스트 충이죠. 아니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고리에 파수병을 먼저 던져도 되는 게 상대가 다음 턴에 필드를 깐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비룡도 있고 지금 광역기도 많기 때문에 여유있게 용거도 나왔고요. 상대가 여기서 거울상을 걸 타이밍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산거나 비룡 나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거울상 나오면 그때 이걸 던질게요. 허리. 자. 아 체력 구저 이거 어떻게 잡죠? 못 잡아요. 나는 불의 공주님을 섬긴다. 불꽃꼬리 전사까지 쓰는. 아 이거는 탑피아덱인데 자, 노움과 기계서린처럼 이렇게 버프 주는 애들을 많이 쓰는 그런 팍팍이군요. 그쵸? 그니까 기계 법사라고 착각하게 해놓고 기계서린과 노움은 좀 부품을 주잖아요. 얘한테 모든 걸 맞춘 그런 덱이네요. 이렇게 하면 다음 턴에 암불보리 쓸 수 있고요. 때리나요? 오 남자인데? 어 이걸 때리나요? 뭐가 좋을까? 아직 못 갔어요. 아직 못 갔고. 이러면 다음 턴에 화염구, 어라, 영능이 됐지만 나한테 뭐가 있다? 치유로봇이 4 있다. 아 포기하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할 건데 너무 랜덤 법사만 몇 시간 동안 해서 운빨에만 게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제 재밌는 진지한 경기를 보고 싶어 할까봐 내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나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을 위해서. For yours.
자, 이렇게 하죠. 원래 이거 쓸까 했는데 불기둥 같은 거 쓰면 완전 쓸리기 때문에. 이럴 때 단점은 딱 하나요. 연구 화작이 죽어요. 근데 치유 로봇이 들어오면 괜찮아요. 장이 모이기 전에 본체를 때립니다. 다음 턴에 15 데미지. 요거 하면 1 데미지 부족. 연구 한 장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지 아무래도. 이겼네요. 내가 맞지. 모두 없애라. 이니 여기서 뭐 데스윙을 내도 뺏어올 거예요. 딱 14 데미지 손에 들고 있죠. 모두 없애라. 지금까지 썼어. 끝납니다. 승리. 이렇게 좋아요. 거우기 기가 막히죠. 한 판만 딱 더 할게요. 한국이니까 3세번 중요하죠. 한 판만 딱 더 할게요. 거위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절대로 랜덤 법사가 뭐, 어? 못 이기니까 그거 하려 그런 거 아니에요. 굴단! 그 상대는 코리아 가로시.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손님이든 아 코리아님은 어떤 덱을 할지 몰라요. 막 그 폭탄 집어넣은 덱을 할 수도 있고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전사 장인이죠. 그래서 어떤 전사를 할지 아무도 몰라요. 박밀대 거욱하면 제압기를 갖고 있으면 박밀이 좋고요. 비슷비슷해요. 저는 5대5라고 봅니다. 진짜 5대5라고 봐요. 이 정도면 손패 되게 괜찮아요. 어떤 덱을 상대라도 요 정도 손패 엄청 좋아요. 자락서스를 쓰기도 하고 라그나로스를 쓰기도 해요. 맞추면 아, 네, 감사합니다. 그때그때 제 입맛대로 바꿨습니다. 고통이 나를 부른다. 손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능을 먼저 얹어주고요. 어서 일어나. 좋은 판단이에요. 아주 좋은 판단이에요. 드로우도 보면서 공격력도 올리고.